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의견이 대립이 돼서 막 토론을 해요. 구원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천국을 간다 하는 쪽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간다,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참 허망한 토론이죠.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구원이 성취됐다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야죠. 아예. 구원을 성취했는데 죄를 짓는다? 그럼 그 구원이 시원치 않은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고백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엉뚱한 신앙을 해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을 안 하니까 목회자가 교회에서 교리에 따라서 이제 세례를 준다든지 해서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선언이에요. 그건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막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구원을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노력이 아니고 일방적인 은총이야. 그냥 그 의식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얼굴에 만약에 무슨 까만 점이 있다 그러면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태워가지고 점을 다 딱 제거를 했어요. 1주, 2주 지나니까 깨끗하게 없어졌어. 검증이 되잖아. 내 옛날에 이렇게 점이 있었는데 피부과에 가서 점을 없앴다. 아, 그러네 하고 서로 검증이 되잖아요. 나 구원받았다. 그 증거가 뭔데? 나 천국 가. 그게 어떻게 증거가 돼요? 가봐야 알지. 소금이 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에 누구도 소금이 짜다 하는 데 대해서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물이 좀 짜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그 반찬을 먹고 아 간이 맞다 할 사람도 있고 좀 싱겁다 할 사람도 있고 짜다 할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건 자기 고백이야. 나는 짠데 저 사람은 간이 맞다 그래. 그가 싸울 일입니까? 소금이 짜다 그러는데 옆에서 나는 소금이 달다 그러면 싸울 일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잖아요. 사실을 잘못 말하는 거잖아.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소금이 짜지. 소금이 어떻게 달아요? 설탕은 달다. 이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았어. 오늘 구원받았는데, 오늘 구원받기 전에 어제 나와, 그리고 내일 나가, 뭐가 다릅니까? 확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언행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 감정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백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고 고백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사실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네 믿음으로 그냥 간직하면 되는 거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이 정말 성취가 됐다면, 내 고백이 성취가 됐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예 죄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죄를 안 짓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아, 내가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1년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 술 끊었구나 했는데 정말 비싸고 맛있는 양주가 생겼어. 그리고 안주도 참 좋아. 그런데 술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술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주 좋아도 그냥 안주 그 음식 먹고 싶지, 이 안주 해서 한잔하고 싶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술을 먹을 줄 모르면.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한 1년 동안 예수를 잘 믿어. 지금도 잘 믿고 있어. 그런데 좋은 술과 좋은 안주가 있는데 아, 한 잔 하고 싶다. 그래서 딱 한 잔만. 아직까지 술로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담배 골초야. 그런데 예수 믿고 담배를 끊었어. 그런데 화날 일이 있어. 화가 났어. 에이씨, 담배 안 돼. 피고 한다. 아직 담배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담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담배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경우도 담배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는 담배를 아예 안 배웠기 때문에 담배 자체가 생각이 없어요. 술을 안 배웠기 때문에 술 자체가 생각이 없어.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럼 구원 받는 그날 그게 고백이에요.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구원이 내 삶으로 성취가 됐다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죠.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아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 그런 사람 있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간음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지만은 지나가는 여인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 구원받은 사람은 품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게 그 자체가 도둑질이다. 도둑놈이다. 탐하는, 도둑질한 것도 도둑놈인데 남의 걸 탐하는 게 그게 도둑놈이다.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탐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 아예. 아직 구원이 성취 안 된 사람은 간음의 마음이 있어. 잔뜩 있어요. 음심이 있어. 탐하는 마음이 있어. 그냥 참을 뿐이야. 안 그런 척 할 뿐이에요.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남을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미움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미움은 그대로야. 증오는 그대로예요. 욕심도 그대로예요. 내 감정에 충실해. 내 것에 충실해. 구원이 고백일 뿐이지 성취가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뭔 토론을 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 죄를 짓지. 구원이 성취됐으면 죄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몰라. 그러면 내 키가 1m 70이라면 1m 70만 돼도 딱 죽습니다. 코가 여기 있으니까. 물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1m 70만 돼도 딱 익사를 해요.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수영을 할 줄 모르면. 그래가지고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다가 구원받았어. 물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살아나서 구원받았잖아요. 수영도 못하는 놈이 또 물에 들어갔네?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 죽죠. 그런데 혼인하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수영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수영 선수급이 됐어. 빠져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을 즐깁니다. 물에 들어갔지만 물과 상관없습니다. 위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물에서 건져 나왔는데 또 물에 들어가서 빠졌습니다. 이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토론이 얼마나 허망한 토론입니까? 그러니까 세례받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천국 고백을 사실로 믿으면 구원신앙, 천국신앙이 허구가 돼요. 허망한 신앙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그날부터 끝없는 자기 수행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훨씬 솔직해요. 자기 업을 자기가 닦아야 된다는 것. 평생을 두고 자기 업을 닦아야 되고 자기 습을 버려야 되고 탐진치를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닦아 나가야 된다는 게 훨씬 구원신앙에 가까워요. 그래서 참된 구원은 고백과 선언이 구원이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이 고백과 선언이 그 자체가 사실이 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참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죄와 상관이 없는 나가 되는 것, 아예.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아무리 봐도, 안주가 아무리 좋아도 전혀 술 생각이 없다. 그 술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 잔 하고 싶다. 구원이 성취가 아직 안 됐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담배 골초였는데 하루에 두 갑 피웠는데 한 1년 쉬었어. 기분 나쁘니까 한 대 해버린다. 옆 사람 담배 연기가 나니까 구수하게 담배 연기가 느껴진다. 아직 담배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담배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품기만 해도, 여자를 마음에 품기만 해도, 남의 것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죄잖아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30살에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 이민을 간 미국에 도착한 그날 미국 시민의 의식과 습관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한국에서 먹던 음식에 대한 습관, 한국인들이 가진 사고방식의 습관, 문화의 습관, 그것을 빼내는데 40년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 습을 빼내는데. 구원을 해주는 이는 그분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지만은 구원을 성취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없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완전히 받은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지요, 그거. 죄를 지었는데 죄가 어디로 가? 죄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어디로 가요? 예. 자, 교도소 가서,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가서 3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어.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이제 죄 없어. 그것에 대해서는 죄 없어요. 일사부재례의 원칙에 의해서. 죄 없어. 나와서 또 죄를 지었다. 교도소 갑니까? 안 갑니까? 그 말하고 똑같죠. 교도소 잡아가니까, 내 지난번에 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왜 또 와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것 때문에 간 거고.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술을 끊었어. 한 3년 끊었어. 근데 술이 한잔 했어. 이게 술을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구원받으면 술 먹어도 술 안 먹은 겁니까? 구원받으면 담배 먹어도 담배 안 먹은 겁니까? 무죄가 돼서 재판받았어. 다른 죄를 또 지었어. 앞에 무죄 받았다고 그건 죄가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허망한 토론을 하고 앉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목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은 좋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도 좋아요. 구원이 성취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온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